집으로 가신다고? 왜? 그냥 여기 계속 사세요. 아이고, 어찌게 그려. 이사방 보기도 미안하고. 무슨 소리야. 이사방이 먼저 엄마 아버지 계속 모시고 살자고 했어. 금이도 시집가고 없는데 엄마 아버지 마저 나가시면 너무 서운하다고. 그려? 예. 네. 혹시 저희가 엄마 아버지 뭐 서운하게 해드렸어? 아니요. 아이고 아이고 절대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럼 계세요. 응? 알았어. 내가 아버지랑 상의해볼게. 이서영이랑 잠깐 기 병원에 갔다 올게요. 어제 식장에서 보니까 계속 기침을 하더라고. 그래요? 아 시끄러워 진짜. 야 이기 저 자식 진짜 왜 저러냐 계속. 에휴 냅둬라. 어? 지가 숨쉬는 통로라 잤냐.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놈이라니까. 아니 잠잘 시간도 없어 죽겠구만. 저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싶어? 야 완전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놀랍다니까. 아 저러면서도 아직까지 사과 한 번 안 쳤잖아. 아니 그냥 뭐 아니 그렇다고 지만 좋으면 그만이야? 남 생각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실수가 없잖아. 그냥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죽으는 가요. 기가 우리 속이고 병원을 때려친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냥 가자. 엄마,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닭강정이랑 먹을 거 좀 싸왔어. 나 기침다고 걱정돼서. 야, 안 그래도 엄마 해주는 닭강정 진짜 먹고 싶었는데.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누적 피로라 감기 안에 달고 사는데. 아 그리고 오늘 집으로 들어갈 거였는데 일주일 내내 나 한숨도 못 자게 애간장 태우던 환자가 오늘 드디어 회복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내려갔거든. 그래서 바이스 선생님이 오늘은 특별히 집에 가서 자라는 상을 내리셨지. 우리 아들 열심히네. 그럼 열심히 한다니까. 아니, 얼마나 열심히 하면 감기가 떨어지질 않잖아. 아, 예, 선생님. 예, 바로 가겠습니다. 예. 아, 어떡하냐. 아버지, 엄마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 호출이다. 가봐야 돼요. 그래, 얼른 들어가. 네. 아버지, 들어갈게요. 이따 집에서 봬요. 그래, 들어가. 보교사, 잘 먹을게. 사랑해.
아버지, 저 정말 뮤지컬이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포기가 안 돼요. 미치도록 하고 싶다고요. 당신도 기 때문에 그러지? 여보, 기 지 말대로 딱 1년만 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자. 길고 긴 인생에서 1년 끝까지 거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일에 때가 있듯이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야. 기 나이에 1년 늦다고 공부 못할 나이 아니야, 여보. 저렇게 하고 싶다는데. 애가 저렇게 하고 싶다는데 잠자 시간도 없을 텐데 그 없는 시간에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거 봐. 제정신이 아니지. 그래도 졸음에 못 이겨 사고라도 치면 어쩌려고. 당신은 당신 아들 그렇게 못 믿어? 기가 설마 그렇게까지 아무 생각 없는 애 같아? 해본 소리야 속상해서. 거 봐, 당신도 속상하잖아. 기 당신이랑 한 약속 때문에 말 한마디 않고 병원 생활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 기는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는 부모 때문에 애 가슴에 평생 미련과 아쉬움 남게는 하지 말아야지.